잘했어요. 나쁘지 않아요. 자산 대비 48% 저평가고요. 499억짜리. 올해는 조금 실적이 조금 미비한데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. CCTV 관련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.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 관련 회사인데 예, 건축하고 건설하고 좀 관계가 좀 있겠죠. 자, 오늘은 테마를 뭘 타고 퉁 쳤는지 한번 볼까요? 스마트홈 손절가는 자꾸 싸우세요. 이 자리 깨지면 한 번 더, 조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. 5,510원, 이 자리는 손절가 자꾸 싸워요. 5,510원이요. 이 자리는 손절가 자꾸 싸운다. 이 자리에 안 깰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자리 깨지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면은 모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에요. 이런 쭉 뻗는 상승은 아니에요. 매집하려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로 싸우셔야 돼요. 싸운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싸운다. 짧게 배팅해요. 지금처럼. 알았죠? 둘 다 해도 된다니까요, 광일용님. 둘 다 좋다고요. 매수해도 돼요.